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세대를 불문하고 등산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등산에 갓 입문한 초보를 뜻하는 등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인데요. 초보자도 안전하게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에 맞게 운동 강도를 조절하고 등산 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면 부상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캠핑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캠핑을 시작하려고 해도 장비 구입 비용도 만만치 않고 텐트 치는 것도 초보자들에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게 캠핑 즐기는 방법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상 속 쉼표를 찾아 떠나는 자유로운 여행 캠핑. 하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면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렇다고 늘 고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보 캠퍼들도 부담 없이 즐기는 캠핑 노하우 바로 알아볼까요? 청주시 남이면 이곳에 초보 캠퍼들도 수월하게 캠핑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있다는데요. 우와, 아니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지상 2층 총 200평 규모의 매장은 캠핑 용품과 장비들로 가득한데요.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아이템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한껏 들뜬 이민아 리포터. 직접 캠핑 의자에 앉아서 기분도 내보는데요. 편한데요? 저 편한 것 같아요. 다. 캠핑의 감성을 더해주는 랜턴부터 초경량 접이식 테이블, 주방용품들, 그리고 이곳 매장에서 자체 제작한 가성비 좋은 아이디어 상품 역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장작불 피우는 거구나. 이거 보니까 불멍하고 싶어지네요. 아, 따뜻해. 캬, 불멍. 정말 낭만적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화로를 보고 있는데 네. 너무 예뻐요, 모양이. 네. 요거는 네. 이제 이렇게 풀을 눕혀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장작을 세우셔서 캠프파이어처럼 사용을 하셔도 되는 제품이고요. 네. 근데요, 사실 저는 네. 초보 캠퍼라 사실 좀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거든요. 네. 좀 금액도 만만치 않고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제가 캠핑 입문하시는 분들이 쉽게 간편하게 캠핑을 즐기실 수 있는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자, 가실까요? 가볼까요? 초보 캠퍼들을 위한 안성맞춤 공간을 찾아 2층으로 출발. 우와, 여기는 그냥 캠핑장인데요. 우와. 마치 거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텐트들. 그 안은 테이블이며 집게류, 의자의 매트까지 실제 캠핑을 할 때처럼 꾸며져 있는데요. 새 것처럼 보이는 이 장비들은 모두 중고 물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올라오니까요. 네. 막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뿜뿜 솟아요. 여기는 2층에서 저희가 텐트를 모두 전시해놓고 있고요. 또한 고객님들이 가져오시는 중고 제품이나 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리퍼브 제품들을 저희가 주로 전시하고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제품들도 상태가 너무 좋아요, 다들. 와. 그러게요. 이렇게 직접 물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중고 물품이라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겠죠? 제 방보다 넓은데요. 한번 앉아볼까요? 너무 편한데요? 저도 캠핑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 중고거래 장터에서 물건을 사려고 몇 번 이렇게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물건도 많이 없고요. 네. 그리고 금액도 너무 비싸고 막 너무 다양해서 구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제품을 직접 꼼꼼히 검수해서 판매자분들도 몰랐던 결함이나 뭐 오염 같은 것들도 발견할 수 있고요. 오염은 저희가 최대한 세척도 통해서 고객님들한테 깔끔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시세 등은 너무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내규에 따른 감가상각 비율을 통해서
자체적인 중고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일부 시세보다 저희가 훨씬 더 저렴하게 고객님들께 중고를 또 안내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더 믿음이 가겠어요. 네. 이번엔 캠핑의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 볼 텐데요. 여기는 이제 거실형 텐트들이고요. 네, 주무시는 공간만 있는 돔 텐트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2층에는 백패킹 텐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2층에도? 요즘엔 가볍게 떠나는 백패킹이 인기죠. 텐트들이 아담해요. 네, 1, 2인용 텐트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최대한 가볍고 튼튼한 제품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전시도 맞춰놓은 공간입니다. 백패킹이란 필요한 장비만 간소하게 챙겨 백팩을 메고 떠나는 캠핑을 말하죠. 가볍고 부피도 작은 초경량 텐트가 필수입니다. 혹시 직접 캠핑도 다니시나요? 네, 예전에는 오토캠핑을 주로 즐겼는데요. 요새는 오토캠핑으로는 갈 수 없는 산이나 조금 노지 같은 데를 가고 싶어서 백패킹으로 캠핑을 다니고 있습니다. 알록달록 작고 앙증맞은 텐트, 임나 리포터가 탐이 나나 봅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네, 가능하세요. 와! 우와! 오! 생각보다 꽤 넓어요. 와! 오! 한 네. 두 명이 같이 있어도 충분한데요? 캠 알못, 임나 리포터도 오늘 캠핑의 매력에 제대로 빠졌는데요. 도심 속에서 느끼는 자유, 일상 속에서 캠핑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또 다른 공간을 찾아서 청주시 내덕동을 찾았습니다. 어? 주소는 여기가 맞는데? 여기 그냥 카페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심의 의심을 거듭하며 발길을 멈추는 곳은 복잡한 거리에 자리한 카페인데요. 아니, 카페와 캠핑이라니 이거 영 어울리지 않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그냥 예쁜 카페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데서 캠핑을 할 수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뒤쪽으로 가시면요,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 비밀 공간이요? 네, 그렇습니다. 비밀의 공간?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로 여심을 사로잡은 카페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캠핑. 하지만 카페 안 비밀의 문을 지나면 짜잔! 고지마처럼 비밀의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와우, 글램핑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고급스럽고 안락한 분위기. 곳곳에 놓인 아기자기한 원목 소품들은 또 하나의 캠핑 트렌드인 아날로그 감성 캠핑을 위한 것들입니다. 네. 아니, 도심 속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네. 뭔가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는데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멀리 떠나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캠핑과 이제 휴양지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는 이곳. 덕분에 친구, 가족, 연인들이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깨끗하게 정돈된 작은 주방엔 집기들도 모두 갖춰져 있어 먹고 싶은 음식만 준비해 오면 된다고 합니다. 진짜 놀러 온 기분 제대로 나는데요. 사장님, 근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캠핑을 이제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장비들이 구매하기에 좀 비싸기도 하고 이제 준비해서 이제 멀리 떠나기도 이제 네. 초보자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저도 겪으면서 힘들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캠핑을 여러 사람들한테 쉽게 이제 이용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런 캠핑 장비보다 이제 감성적인 캠핑으로서 이제 처음 왔을 때 좀 이쁘다는 이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남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감성적인 캠핑 장비를 저희가 추구해서 이제 꾸며봤고. 캠핑의 묘미, 장보기를 빼놓을 수 없죠. 한달음에 근처 마트로 달려가는데요.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폭풍 쇼핑 시작! 좋겠다, 뭐 사지? 오, 고기, 고기, 캠핑엔 고기지.
그렇죠, 고기. 이민아 리포터 캠핑 즐길 줄 아는데 여기에 채소며 과일까지 한가득 사들고 카페 안 캠핑장으로 돌아와 주방에서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많이 방문하고. 그러니까 멀리는 못 가고. 네. 네. 이런데 홀 손님분들하고도 친해지실 것 같아요. 감성 캠핑답게 감각 넘치는 테이블 세팅도 필수겠죠. 봄철 별미 미나리에 달콤한 과일 그리고 고기까지. 오, 맛있겠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꿀조합인데 야외에서 먹는 맛이라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휴양지를 떠올리게 하는 여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맛있는 음식까지. 이곳이 분주한 도심 속에 자리한 캠핑장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익은 고기에 봄철 별미 미나리를 곁들여 본격적인 먹방 시작. 너무 맛있는데요? 오, 맛있나요? 고기도 너무 잘 구우시는데요? 이렇게 몸도 마음도 편한 도심 속 캠핑으로 일상 속 쉼표를 찍어보는데요. 야들야들한 제철 미나리에 싸먹는 목살. 야, 미나리부터 제대로 즐길 줄 아는군요. 사장님, 우리 기분 맞네요. 기분. 아, 네, 짠 할까요? 네? 짠! 오늘 너무 기분 좋은데요. 아, 고기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다음에 친구들이랑 꼭 오겠습니다. 네. 익숙한 공간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색다른 기분을 내고 싶으신 분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장비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계시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초보 캠퍼들도 혹은 장비가 없어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알짜배기 공간들이 있습니다. 캠핑 용품 비싸기도 하고 많기도 해서 중고 용품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캠핑 분위기는 즐기고 싶지만 텐트 치는 것도 어렵다는 분들은 글램핑장을 이용해봐도 좋겠는데요. 요즘 사람 많은 여행지는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곳들을 잘 활용해서 일상 속에서 힐링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완연한 봄이 찾아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꽃 구경도 제대로 못 다녔다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소식입니다. 봄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식물들을 만나러 가보시죠. 봄이다, 봄, 봄!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와! 그런데 말입니다. 못 나가잖아요. 꽃들이 이렇게 활짝 피고 유혹을 하는데 봄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는데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집안에 봄을 가득 전해드릴 방법 알려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봄을 가득 드리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춥고 고단했던 겨울이 사라진 자리에 따스한 햇살과 해산 꽃들이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가까이, 좀 더 내 곁에 봄을 만끽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푸릇푸릇 봄단장 마친 집안은 어느새 새봄잔치가 시작되는데요. 쉽게, 간편하게, 하지만 효과 만점인 봄을 맞으러 함께 가보시죠. 저는 지금 봄의 푸르름을 집안 가득 안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고 있는데요. 뭔가 이분한테 가면 이 봄을 집안 가득 들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I'll be back. 아니 잠깐만, 봄을 들인다더니 웬 페인트? 분명 페인트라고 써 있는데. 어라? 이건 다육이? 뭐죠? 봄맞이 인테리어? 아니면 다육이 키우기? 거참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은 이 봄의 푸르름을 집안에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왔는데 혹시 그 방법을 알려주실 분이신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봄의 골목에서 만난 김남명 씨. 사실 제가 오면서도 좀 의아했습니다.
여기 지금 페인트라고 써 있는데 아니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 원래 직업은 이제 저 페인트 도색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직업은 페인트. 이 페인트 작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네. 취미로 하신 게 지금 이만큼이라 네. 말씀이시죠? 네. 제대로 한 수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집안에 봄을 불어들일 수 있는 이 다육이들 몇 가지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기 이제 바이솔 종류가 좀 있는데요. 바이솔은 뭐 일반인이나 다 이제 키우기가 쉽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밖에 놔둬도 이제 얼지 않고 심을 때 이제 물 배수만 잘 되게끔 그렇게 이제 심으면은 그러면은 아니 저는 잘 못 키우겠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일반 흙에다가 이제 심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물 배수가 이제 안 돼서 그렇고 망을 깔고 마사를 좀 굵은 거를 좀 먼저 깔고 마사하고 배양토하고 섞어서 그걸 넣고 그리고 위에다가 심고 그리고 또 물을 주다 보면은 흙이 다 실려 나가잖아요. 그럼 그 위에서 마무리 이제 이렇게 마사를 이렇게 쭉 입히고 나서 끌어 나서 심으면 돼요. 굵은 모래와 배양토를 섞은 흙을 켜켜이 넣어준 뒤에 다육 식물을 심을 건데요. 이때 핀셋이나 젓가락을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겠죠. 심기 전 마른 잎은 미리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작업 마이너스의 손 전호준 리포터도 도전. 13년째 한자리에서 페인트 가게를 운영한다는 김남명 씨. 조용하다 못해 썰렁했던 골목을 환하게 만들고자 다육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다는데요. 오가는 사람들이 간판 대신 아기자기한 다육이를 쳐다보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죠. 야, 근데 여기 안에는 또 보니까요. 완전 다른 풍경이에요. 나무처럼 막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마치 이제 다육이 숲에 온 것 같은. 네. 다육이 아파트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건데요. 요거는 PVC로 잘라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일일이 저기 달고 갖고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층층이 이렇게 다육이를 심어봤는데 나름대로 보기가 좋습니다. 뚝딱뚝딱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해 화분도 손수 만들어 세상에 하나뿐인 인테리어 효과도 낸답니다. 혹시 그럼 막 동네 사람들이 다니다가 하나 달라 그러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옆에 이제 많이 이제 새끼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분양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꽃을 가꾸며 기쁨도 키워간다는 아저씨. 골목길에 내놓은 화초를 보고 누군가 미소 짓길 바라는 배려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김남명 씨 덕분에 사람들 마음에도 꽃이 활짝 피어나겠죠? 봄을 집안 가득 담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지금부터 그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봄을 집안에 들일 수 있을지 가보실까요, 여러분들? 이쪽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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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끝에서 피우는 화사한 봄, 최소라 씨. 이 집안에 봄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방법을 여쭤보러 왔습니다. 아, 그러면 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꽃이 있는 것들이랑 식물을 소개할 수 있는데요. 봄에 키우면 좋은 꽃과 식물을 알아볼까요? 여기에 요즘 유행하는 아스파라거스라는 식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뜨리는 식물도 있고 꽃이 있으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자스민이라는 화분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이 각각 왜 이것들을 추천해 주시는지? 아, 요거는 키우기가 참 쉽고 그리고 새순이 금방금방 올라와서 여기 보시면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키우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새싹이 나오면 조금 더 봄 분위기가 나잖아요. 이 화분은 이렇게 새싹이 나오는 게 쉽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금방 자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보분들이 키우시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꽃은 향기가 나는데 향기가 좋아요? 네, 향기가 좋아요. 아무래도 자스민이다 보니까 향기가 좋아서 집에서 키우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향기 좀 맡아봐도 되죠? 네. 향기의 여왕이라 불리는 제스민. 하늘하늘 수줍은 초록의 이파리. 하지만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만큼 강인합니다. 그 겨울 동안 있었던 잎들이 다 떨어지고 봄이 되면 새순이 올라오는데요. 그럴 때는 바깥에다가 화분을 조금 두시고 그 다음에 햇빛도 맞게 해주시고 그 다음 물도 주시고 하시면 새순이 금방 자라는 화초들도 있고요.
꽃들도 마찬가지로 화분도 마찬가지로 화분을 좀 새로 바꿔주신다든지 분갈이를 해주시면 뿌리가 좀 더 흙 밑으로 내려와서 아무래도 조금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꽃은 좋아하지만 금세 지기 때문에 집에 들이기 주저하게 된다면 주목? 좀 더 오래 우리 곁에 남을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꽃을 네. 집에 가져와서 어떻게 두면 좋을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지가 많은 꽃들을 먼저 꽂아주시면 아무래도 쉽게 꽃을 지지할 수가 있으세요. 아. 일단은 여기 아직 가지가 남은 것들이 있으니까 네. 마저 꽂아주시고 이렇게 곡선이 있는 것들과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있는 대가 있는데요. 이런 대들을 이제 가지 사이에 사선치기 하셔서 꽂아주시면 단면을 이렇게 사선으로 넓게 해서 줄긴 면을 보여주시면 조금 더 물을 깊게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단면이 훨씬 넓어지죠? 그럼 물 올림이 좋다고요? 네네. 꽃을 오래 두는 방법이 사선치기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꽃을 사가지고 오래 보면 좋은데 거의 한 3일? 길게는 일주일밖에 못 보기 때문에 손님들이 되게 아쉬워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집에 있을 땐 일단 사선치기 해서 물을 매일 갈아주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저의 팁이 있자면 집에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에다가 이제 집에서 보실 때는 밖에 꺼내놨다가 이제 출근하시고 일을 하실 때에는 냉장고에 잠시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놓으면 아주 싱싱하게 꽃을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집안 가득 향긋한 꽃내음과 봄의 소식을 만끽하는 방법. 그리 어렵지 않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봄의 전령사. 치유와 위로의 자연을 드리세요. 여러분 거실로요. 꽃을 오래 볼 수 있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더 오래 꽃이 주는 행복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봄이지만 멀리 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봄기운 물씬 풍기는 식물을 집안으로 들여서 이 봄을 가까이에서 즐기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살랑이는 바람을 타고 온 동네에 꽃잔치를 벌이는 봄. 그런데 짧아도 너무 짧아 아쉬운데요. 그래서 랜선으로 떠나는 봄나들이 준비했습니다. 안동으로 가보시죠. 매년 돌고 도는 계절인데도 매번 들뜨는 이 기분. 바야흐로 봄이 도래했습니다. 봄바람에 휘날리는 꽃잎마저 아쉬운 짧게 짧은 우리의 봄. 다들 봄이 그렇게 좋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봄 좋아요. 따뜻한 날씨 좋고요. 살랑살랑 그런 봄바람도 좋고. 올랑새랑 꽃봉오리 더 좋고요. 그런데 짧아도 너무 짧아요. 그리고 가기도 좀 망설여주고요. 그래서 랜선으로 떠나는 봄꽃나들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짧아도 너무 짧은 봄. 하지만 그래서 더 좋은 봄. 여기저기 봄 기운이 올라오는 요즘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안전하게 화면 너머로 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꽃은 져도 봄은 계속되리라. 매와 함께 피어나 고즈넉한 서원에서 즐기는 봄 나들이. 나들이의 계절 기정 리포터의 발걸음이 향한 첫 번째 장소는? 와, 여러분 이번 제가 찾아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도산서원. 뭐 긴 설명 필요 없잖아요. 도산서원. 그래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백문이 불여일견. 그 1,000원짜리 지폐 뒤에 있던 바로 그곳인데 1,000원짜리가 여기 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그러니까요. 옛날 1,000원짜리 지폐 바로 뒤에 있던 바로 이것이요. 때마침 이 돈을 갖고 나오신 분은 누구? 저는 도산서원에서 해설하고 있는 권숙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네, 해설사님 반갑습니다. 네. 야, 해설사님들은 다 1,000원짜리 갖고 계시나 봐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000원짜리 뒤에 나와 있던 그 네. 도산서원, 네. 정확히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도산서원은 조선 중기 때 대학자이신 태기연 선생님이 후진 양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서원입니다. 슈퍼스타 중에서도 슈퍼스타, 1,000원권 지폐에 새겨진 바로 이곳. 분홍, 노랑, 초록, 알록달록 피어난 봄꽃들로 도산서원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 멋진 글귀 보십시오. 도산서원. 아닙니다. 예? 이곳은 도산서당입니다. 저 잘못 찾아왔나요? 아닙니다. 도산서당은 태기양 선생님이 57세 때 직접 설계하시고 이 나라의 변견 대결을 위해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생활하셨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도산서원은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사후에 지은 건물입니다.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상덕사 사당을 지으면서 서원을 짓게 됐죠. 도산서당에서 도산서원까지 오래 전에 내려오는 역사와 그 오랜 시간을 굳건히 함께 걸어온 자연의 풍경까지 다른 서원과 또 다른 도산서원만의 특별한 점도 있죠.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요. 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서원이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산서원은 지금도 네.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는 유명한 서원인데 네. 어떤 큰 차이점이 있나요? 일반 서원하고 도산 서원 차이점은요. 도산 서원이라 하면은 왕이 저렇게 현판을 내려주십니다. 현판을 주면서 책을 주고 토지를 주고 노비를 줘요. 그러한 서원을 사액 서원이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인정하는 서원이거든요. 왕이 현판을 내려주시면서 책을 주고 토지를 주고 노비를 줘서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립에 지원해주는 그런 정도의 살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서원 중 유일하게 과거 시험을 치른 곳 역시 이곳 도산서원이라고 하죠. 조선시대 최고의 사상가이자 교육자, 정치인 퇴계 이황. 그의 정신이 서려있는 도산서원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14번째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되었습니다. 와, 도산서원. 봄이 맞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너무나 유명한 이 도산서원. 네. 서원으로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서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서원이 이제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도산서원은 태기양 선생님을 모시고 봄, 가을 향사를 지내는 곳이고 그리고 도산서원은 태기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설계하신 곳이 바로 도산서당과 농운정서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사후에 지은 건물이 도산서원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가 아끼던 매화는 오래전 생을 마쳤지만 지금도 후학들이 도산서원 곳곳에 심은 도산매로 퇴계 선생의 매화 사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이 도산서원은 이 꽃나무들이 가득하네요. 그렇죠. 꽃이 예쁘기도 하지만은 태교 선생님이 생전에 워낙 매화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매화를 많이 심어놓고 매화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전하는 매화는 예로부터 선비들이 좋아했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울창한 소나무숲 그리고 매화, 봄바람까지 완벽한 도산서원 한 바퀴. 와, 예쁩니다. 예뻐요. 이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봄이 왔음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도산서원의 서고인 이 광명실 앞에 피어있는 이 매화꽃. 진짜 봄이 왔음을 아름답게 제대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꽃을 보니까 막 알리고 싶어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봄이 왔음을. 여러분, 도산서원에도 봄이 왔어요. 퇴계 선생은 휘영청 떠오른 달 아래 아름다운 매화의 풍경을 바라보며 도산 월야 영매라는 시를 짓기도 했는데요. 우리 리포터도 매화꽃 풍경 속 봄의 정취에 빠져듭니다. 아, 이 도산서원 사계절 다 아름답지만 봄이 오니까 예쁜 봄꽃과 함께하니까 더 아름답네요. 역시 세계 봄을 맞네요. 네, 그렇죠. 우리들이 잘 관리를 해서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기정 리포터는 봄의 도산서원에 푹 빠져들었다는 말씀. 자자, 봄꽃 스팟 또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안동의 새로운 관광 핫플레이스. 합시다. 러브, 러브. 합시다. 러브, 러브, 러브. 여러분, 이 명대사요. 가슴을 저미는 그 영화 속 그... 나 이병헌?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봄꽃 스팟. 다음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 어디? 여기 어딘가요? 네, 여기는 이제 묵계서원으로 조선 숙종 때 건립이 되어서 안동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지금 매화가 예쁘게 펴서 봄철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아, 이게 무슨 나무인가요? 이게 묵계서원 홍매화라고, 묵계서원 홍매화가 굉장히 이제 유명해서 안동 관광객분들이 이제 찾아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이제 포토스팟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오, 그래요? 그럼 저도 사진 한 장 남겨야죠. 저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아, 한 장만. 오, 야, 역시 사진 스팟 명소 맞네요. 오, 이게 배경 좋고 모델 좋은데 복장이 조금 아니네, 그렇죠? 네. 아, 이럴 땐 한복이 딱인데. 묵계서원에서 한복 체험도 바로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복 빌려준다고요? 네. 그래요? 느린 풍경으로 만나본 봄의 한옥. 하지만 이곳의 특별함은 비단 풍경만이 아니었으니 시원한 송암 폭포는 물론 앙증맞게 맺힌 꽃봉오리는 덤! 추억의 한 페이지 써내려갈 수 있는 한복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어울리나요? 저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복을 딱 갖춰 입으니까 우리 전통 한옥의 아름다운 미, 더 가슴속으로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묵계서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의상 체험뿐만 아니라 차 체험, 그리고 묵계 트레저 헌터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많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한옥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양한 체험까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오,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체험거리 가득한 봄나들이 명소 묵계사원, 묵계종택, 만유정은 지금 홍매와 백매와 앞다투어 봄을 뽐내고 있다는 말씀.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매화는 다른 나무보다 꽃이 일찍 피곤 하는데요. 매화 향기 가득한 묵계사원에서의 여유 가득한 하루, 더 이상 뭐가 부러울 게 있겠어요? 어우, 정말 향긋하고 좋습니다. 어우, 저희 창틀 밖에도요, 문 밖에도 예쁜 봄꽃 나무들이 가득하고요. 제 입속에도 국화꽃이 활짝 핀 것 같습니다. 보백당 김계인 선생의 자취를 만날 수 있는 곳, 묵계서원. 미소를 짓는 듯 은은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만유정의 풍경들. SNS 업로드 자원에는 포토스팟.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속 바로 그 장소입니다. 매화꽃 활짝 핀 묵계서원, 묵계종택, 그리고 만유정. 봄의 자연이 부르는 이곳으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꼭이요. 날씨는 따뜻하고 가슴은 두근반 세근반, 빨갛게 알게 피어난 매화가 전해주는 봄의 풍경들.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가 있는 도산서원, 그리고 묵계서원까지 랜선으로 즐기는 봄꽃 나들이. 서원에서 만나본 완연한 봄 풍경. 어느 꽃보다 빨리 피어나 봄을 알리는 꽃, 매화. 꽃은 또 피고 지겠지만 우리의 봄은 계속됩니다. 고즈넉한 서원과 어우러진 봄꽃의 풍경. 비록 화면 너머로 즐겨본 봄꽃 여행이었지만 그윽한 매화 향기가 풍기는 듯합니다. 어느덧 벚꽃도 엔딩을 알리고 그곳에 새잎이 돋아 싱그러운 봄 풍경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봄을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더욱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일명 멍때리기가 실제로도 뇌를 쉬게 하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잠시라도 멍하게 쉴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